오늘 우리 가족 식사는 저기 구이에다가 또 봄동나물하고 무 새콤달콤한 채김치에다가 봉동 김치에다가 또 이게 우럭 매운 슴슴하게 우럭 매운탕은 맵지 않게 우리 식구는 매운 거 싫어해요. 에다가 귀리밥을 했어요. 그 아주 생선은 일주일에 두번 이상 먹어야 암이 안 걸린다고 그러죠. 오늘은 우리 식단에는 우럭 매운탕하고 조기구이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봄동 김치하고 또이 채김치하고 봄동 나물이 들어있어요. 아주 맛이 좋아요. 생선 요리가 오늘 귀리밥에 자색고구마 넣은 밥에다가 우럭 이렇게 매운탕을 너무 맵지 않게 넣었어요. 그리고 어제 주물러서 만든 봄동 김치가 정말 환상적이에요. 봄동 나물도 우리가 짠 참기름에다 묻혀서 새콤달콤한 무채김치하고 같이 오늘 우리 가족의 점심 식사예요. 단백질과 채소와 여러 가지 무, 뭐 비타민류가 풍부하고 귀리밥에 참 영양 밸런스가 맞는 식단이에요.